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조정문 대표님을 만나게 된 게 한 11년 됐습니다. 이제 조정문 대표님이 서울 가서 내가 이제 발표력이라든지 리더십을 길러보고 싶은데 어디서 누구한테 배우면 좋겠느냐 했더니 대전에 있는 김종욱이한테 가라. 그래서 광주에서 여기까지 다니면서 제가 알기로는 오성치료 자격증 받기 전입니다. 하고 나서 오성치료 강사가 되더니만 전국을 방방 곳곳을 방방 뜨고 다니더니 후생가회라고 선생을 등가하고 이렇게 훌륭한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준다는 건 복을 주는 거고 축복해 주는 그런 일을 전국적으로 잘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서울 가면 항상 대접해 주고 그 다음에 또 항상 수강생들을 여기 추천을 해줘요. 수강생 추천해 준다는 것은 추천받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관문에 인도된 거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봉사인데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한 은혜를 저는 항상 생각하고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우리 조정문 강사님은 참 웃겨서 사람들을 즐겁게도 하지만 일단은 본인이 의리의 사나이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리를 몸으로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우리 우선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요즘은 화요일 날 하는 시대만 토요일 날 6시 이후만 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재능 기부를 해야 되겠다. 그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에서 흥사단 아카데미 활동을 했어요. 흥사단 조상 안창호 선생님이 설립한 거 아시죠? 근데 매주 금요일 날 저는 영등포 학교 다니는데 을지로 2가에 흥사단 건물 대성빌딩 거기서 매주 금요일 금요 개척자 강의